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사무처장 오상용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동지들, 금속노조답게 대회를 유지합시다. 동지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뜨거운 불볕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놈을 금속노조 투쟁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법률과 최대의 도합대우와 최대의 상승투쟁조직을 조직하여 서울에서 서울주민과 국민과 함께 새별개혁과 인류투쟁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도부 동지들을 모시고 인류투쟁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원 동지들과 중상 동지들은 모두 무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이 투쟁을 조직해온 투쟁 지도부입니다. 박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동지들을 맞이합시다. 투쟁! 함께하자, 함께 살자, 새불개혁 재기하자. 지도부 동지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동지들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하는 온 에너지를 모아서 환호와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지부장 정규진 동지 오셨습니다. 경남지부장 홍지욱 동지입니다. 경주지부장 정진용 동지입니다. 광주전남지부장 김현석 동지입니다. 구미지부장 김준일 동지입니다. 대구지부장 정종희 동지입니다. 대전충북지부장 김승태 동지입니다. 부산양산지부장 문초장 동지입니다. 서울지부장 김현미 동지입니다. 울산지부장 강수일 동지입니다. 인천지부장 김현덕 동지입니다. 전북지부장 자덕현 동지입니다. 중남지부장 정은정 동지입니다. 포항지부장 유진학 동지입니다. 상룡창조지부장 김덕진 동지입니다. 한국지협지부장 권한급 동지입니다. 기아차지부장 김승낙 동지입니다. 현대차 지부장
박영수 동지입니다. 이제 있는 동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태 부회장 동지입니다. 한재규 부회장 동지입니다. 강두순 부회장 동지입니다. 서상용 부회장 동지입니다. 이태영 부회장 동지입니다. 하우창 부회장 동지입니다. 수석부위원장 박상준 동지입니다. 15만의 대표이고 16년 투쟁을 최선대에서 시작하시는 동지입니다. 금성노조 위원장 김상우 동지를 소개합니다. 위원장 동지의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걸음에 달려오시고 서울 시민과 함께 을들의 합창을 끝까지 잘해준 동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10만 군사를 모아서 현대재벌과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군사로 삼성의 태양의 수와 십차게 싸우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수식 회장과 삼성 서비스지의 동지들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6일 날 4차 쟁쟁에서 제2의 총파업을 선언할 것입니다. 단결하는 노동자에게는,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패배는 없다. 반드시 승리한 그날까지 힘차게 출근합시다.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동지들, 이 뜨거운 태양만큼 싸워서 이길 준비됐습니까? 됐나? 오늘 투쟁을 개선하는 구호로 등장하겠습니다. 세분특징 전문개혁 공동결정 쟁취하자. 백규환 선생님 지나가셨어요. 백규환 다 함께 기리의 노를 제청하겠습니다. 자랑찬 금속노조가를 반지에 맞춰서 제청하겠습니다. 투쟁 역사의 함성이 되어 우리는
비로소 뭉쳐진 강철의 군대 들어가고 동지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